651번 보도록 합시다. A하고 B가 이렇게 딱 있는데 A 인수분해하고 B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찾으라는 거야. 여기까지 안다스트. A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A 인수분해 공통인수 보여 안 보여? 공통인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? 안 보입니까? 보여요. 공통인수 얘기해야지. 공통인수 보여 안 보여? A-B지. 마이너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. 네. 알겠어요? A 인수분해 해버리면요.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A고 마이너스 B지. 그지? 그 다음 플러스. 플러스고요. A 곱하기 A-B고요. 마이너스 B 곱하기 A-B죠. 자, A-B로 갖다 묶어줘버리면 여기서 뭐 남어? 마일 남지. 여기서 뭐 남어? A. 플러스 A 남죠. 여기서 뭐 남어? 마비 남죠. 이게 끝이지.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돼. A-B 곱하기 A-B-1이라고 이렇게. 무슨 말 하는지 얘가? 선생님, A-B랑 이것도 공통인수잖아요.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뽑아낼 수 있어 없어. 이건 하나의 항이 아니잖아. 이거 하나의 항이 아니잖아. 이거 다항식이야. 다항식.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가? 이해가?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.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밑에 있는 거 딱 보면 공통인수 있어 없어? 있죠? 어, 공통인수 있으니까 공통인수 갖다가 묶어보면 뭐가 있어요? A 플러스 2가 있죠? 네. 바로 갑니다. A 제곱 남고 마이너스 B 제곱 남죠? 시작.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. 공통인수는 뭐가 있어요? A 마이너스 B, A 마이너스 B. 답 몇 번? 3번 이렇게 나와요. 이해합니까? 됐어요? 지금은 연산처럼 복잡한 걸 하긴 하는데,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복잡한 걸 해야 돼.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나오거든. 그러니까 내 인수분해 연산이라 그러잖아, 연산. 복잡한 거 연산을 해봐야 나중에 진짜 본 게임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그렇게 복잡한 건 나오지 않겠지만 거기서 실수가 없는 거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을 할 때는 잘 해야 돼. 알겠죠? 복잡한 것도 마구마구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. 그 다음,